네. 정연주 KBS 사장님과 전년도 대상 수상자이신 하지원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지원입니다. 네, 하지원 씨, 바로 1년 전 이 자리에 하지원 씨가 드라마 황진이라는 큰 작품으로 연기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 이후에 골든 체스트상을 비롯해서 국외에서도 많은 상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감회가 새로우시죠? 네, 저 또한 황진이 작품을 통해서 너무나 뜻깊은 한 해였고요. 또 너무나 행복한 한 해였는데요. 2008년에는 여러분들께 황진이의 버금가는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KBS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한 말씀 더 해주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KBS 드라마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저희들 재미있고 유익하고 감동이 넘치는 드라마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특히 이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 대하 드라마 대조영을 이어서 대왕 세종이 그 뒤를 잇고요. 오늘 설명이 많았습니다만 쾌도 홍길동 그리고 국민며느리 드라마 며느리 전성시대의 뒤를 이어서 우리 시대 최고의 드라마 작가이신 김수현 선생님 작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가장 영광스러운 오늘 대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발표를 해 주실지요? 예, 예, 제가 KBS.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2007 KBS 연기 대상. 자, 올해는 과연 어떤 분이 수상을 하실지. 아, 지금 보셨네요. 2007년 KBS 연기 대상 대상 수상자는 대조영 장군 최수종 씨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선배님이세요. 네. 네. 와. 네, 꽃다발 받아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좀 가운데로 모셔볼까요? 부탁드릴게요. 네. 그랬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2007 KBS 연기 대상 여러분과 열심히 달려왔던 그 마음 잃지 않고요. 네. 2008년에도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08년 무자년 해죠. 네, 여러분의 소원하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고요. 꿈과 사랑이 넘치는 곳 항상 저희 KBS가 안녕하세요.